전형적인 새색시들이 겪는 그 명절 증후군이죠. 네. 대부분 이제 며느리들만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도 분명히 없습니다. 명절에 울산 본가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제가 결혼한 첫 해 11시간을 했어요. 이게 차가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아는 길로 갔다가 그야말로 식겁한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네. 근데 내비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게 문제였네. 그렇지, 그게 문제지. 왜 아빠도 그러시더라고요. 골목으로 들어가 아버님 한번 만나게 해줘요. 근데 우리 지숙당원이 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그냥 정말 그야말로 저한테 명절 약간 축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취직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며느리는 그 먹지도 않는 전을 산더미 같이 산성처럼 붙여야 되고요. 시어머니는 모여서 애들 며느리들 온다 하지만 사실 그 준비 다 시어머니가 해야 되고요. 또 시아버지는 어느 절에 어디서 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요. 아, 그렇지. 거기다가 시누이들은 혹시 또 요새 며느리들 모여가지고 몇 마디 하면 시누이 욕하니까 다들 끝나고 나서 맘카페에 내 이름 올라오나 막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지.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죽하면 명절이 수명이 절단나서 명절이다. 수명이 절단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가정불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추석 연휴 지나고 이혼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혼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설 연휴 당시에 자살 신고 건수가 무려 139건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추석에는요, 179건이 늘고요. 그리고 지난해는요, 무려 244건으로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된 거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